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종교에 관심 있지만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 혹은 교회 다니지만은 다른 교회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59년째 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지극히 만족해서 지난 59년 동안 이 교회 다닌 것 전혀 후회하지 않고 또 남은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계속 다니려고 합니다. 인터넷상으로 저희 교회 이름을 입력하시거나 또는 여기 있는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가 나옵니다. 꼭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에 관심 없으신 분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것이 무슨 목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은. 빅뱅과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가 덧없이 사라지는 존재인지 이런 고민도 해 보시고 또한 제교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를 꼭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단어암기입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실리기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하루에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이거 부지런히 외워주시면 한 1년 뒤에는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리고 문법.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절대 그런 말이 현혹되지 마시고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면 문법책에 있는 설명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문법에 관련된 예문을 확실하게 암기해가지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해 주셔야 문법 공부하신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 들으면 알겠다. 그거는 1 단계고요. 본인이 남에게 가르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현재 문법책 가지신 분은 그걸로 하시면 되고 문법책이 없으신거나 바꾸고 싶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문법책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저는 군대 갈 때까지는 순농땡이였고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를 기초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을 소개해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독학으로 공부할 때 가끔 문법적 설명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알아야 될게뭐 빠져있는 것도 있었고 이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고생 안 하시도록 문법을 정말 상세하게 설명해 놨고 우리가 독해 연작을 위해서 필요한 문법은 모두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책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반드시 고급 실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많은 분들에게 꾸준히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아, 그러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교수 받으실 걸 권합니다 상세한 것은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CNN 10의 1월 25일 뉴스를 수, 교재로 씁니다 그래서 뉴스 정치를 위한 필요 조건 첫째로 단어 실력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독해력 단어를 알더라도 여러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문장을 독해를 할수 없으면 당연히 단어를 알아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작 어떻게 생각하면 영작은 청취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고 우리가 영작을 할수 있는 문장은 잘 들립니다. 그런데 영작할 수 없는 문장은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을 쌓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문법 기초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법 정리가 된 상태에서 많은 문장을 번역도 해 보고 영작도 해 봐야 차츰 정확도도 높아지고 속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문법 설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독해할 기회와 영작할 기회를 계속 많이 드립니다. 한 1년 정도 꾸준히 참고 독해도 하시고 영작도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 뉴스가 들리네 하는 때가 옵니다. 꼭 그렇게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수업에서 독해하라 그러면 꼭 독해해 주시고 영작하라 그러면 꼭해 주세요. 자, 오늘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어, 최대로 집중해서서 한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A dramatic increase in violent crime is challenging American cities from coast to coast in early December ABC News reported that at least 12 US cities saw more murders in 2021 than they'd ever seen before. The number rose to at least 13 cities after Milwaukee, Wisconsin joined the list. The problem was all over the map. 자, 이제 잠깐 정지시키시고 뉴스 알아 들은 대로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무리 조금 알아들어도 괜찮고 영어 문장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오늘 했던 뉴스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dramatic 극적인 increase 증가, violent crime 폭력범죄, challenge 도전하다, from coast to coast 미국에서 동해안으로부터 서해안까지, 즉 전국적으로, murder 살인, join 합류하다, map 지도, 그 다음 지명에 Milwaukee Wisconsin 위스콘신 주의 Milwaukee라고 하는 도시, Philadelphia Pennsylvania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포틀랜드 오레곤 건 오레곤주의 포틀랜드라고 하는 도시, 루이빌 켄터키, 켄터키주의 루이빌, 어스틴 텍사스, 텍사스주의 어스틴, 알버쿠쿠, 뉴멕시코, 뉴멕시코주의 알버쿠쿠라고 하는 주 어, 도시, 어, 제가 처음에 낭독할 때이 고음 명사들은다 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단어 영어에서 한글로, 한글에서 영어로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단어를 암기한 상태에서 뉴스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A dramatic increase in violent crime is challenging American cities from coast to coast. In early December, ABC News reported that at least 12 US cities saw more murders in 2021 than they'd ever seen before. The number rose to at least 13 cities After Milwaukee, Wisconsin joined the list. The problem was all over the map. 다시 한번 정지시켜 놓고 기억나는 대로 우리 말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영어로도 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짧게 듣고 따라갑니다. 제 발음을 들으시고. 대본이 올라오기 전에 따라해 주세요. A dramatic increase 시작. in violent crime is challenging American cities from coast to coast. In early December, ABC News reported that at least 12 U.S. cities saw more murders in 2021 than they'd ever seen before. That number rose to at least 13 cities after Milwaukee, Wisconsin, joined the list. 그다음, The problem was all over the map. 자, 이제 2단계로 장문 번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장문을 번역하는데,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공책에 적어서 번역해 주시고, 실력이 되시는 분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영어 보고 영어로 읽으란 뜻이 아니고, 우리말로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자, 시작. 음. 그 다음에 지명중 나일 했고요. 자, 이제 3단계로 짧게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요거 보시고 영어로 말하게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하고 말하기 하겠습니다. 역시 실력이 좀 약하신 분은 정지시켜놓고 공책에 적어서 영작하고 다시 플레이해서 대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이제 5단계로서 한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하겠습니다. 1, 2, 3, 4단계 착실하게 하신 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시작. 자 이제 6단계로 네 단어 보고 네 문장 기억해서 말하게 합니다. 자, 시작. 자, 이제 7단계로서 뉴스 뒷부분 장문 독해 하겠는데, 먼저 단한번 봐주시고요. 필요하면 이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밑에 그 번역할 때 참조해 주셔도 좋고, 암기해서 하면 너무 좋고요. 시작. 자, 번역해 주시고, 자, 이제 8단계로 영작해서 말하기 연습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단어 한번더 보시고. 자, 영작해서 말하기 시작.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공부 다 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끝나고 나면은 CNN 10 1월 25일 뉴스 찾으셔가지고 한번 쭉 봐주시고 발음도 좀더 익히시길 바라고. 내일도 1월 26일 오후 1시쯤 뉴스가 나오니까 미리 한번 보시고 저저 어, 저 유튜브 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